안녕하세요, 도인입니다.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 뭐라지? 이번 시즌4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지금 너희가 이제 비는 거잖아. 너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 몰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심정이 꼭 세븐틴에 제가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런 생각도 하지만 혹시나 안 되면 좀 솔직히 제가 2년 반 동안 처음이에요. 좀 무서워요. 네. 아, 시즌4가 저는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저는 열심히 한 만큼 할 거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시즌4. 무대에 못 설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도 있는 근데, 그때는 쓸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대단한데? 시즌 4에는 아까 제가 가고 말했잖아요. 시즌 1은 제가 없었지만, 2, 3때 제가 보여주지 못한 제 모습들을 시즌 4 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거라고.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뭐,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받게 될 거야. 도현이는 어떤 분야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저는 연기요. 예외로 말해도 돼요. 저는 연기요. 연기하고 싶어서 저는 연기할래요. 따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연기 파트만? 연기 파트만 이렇게. 저는 춤이요. 춤? 네. 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가?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즌 4 때는 모든 멤버들과 함께 이제 경쟁 구도에 서게 됐어. 그치? 누가 본인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라이벌보다 좋게 말하면 한 가족이지만 또 라이벌로 생각하면 저희 세븐틴 모두가 다 라이벌이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같이 여기서 한 연습실에서 같이 자고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한 가족이지만 가족 내 선의의 전쟁이랄까 모두가 라이벌이죠. 이게 자신 있어? 네. 너무 자신만만해.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억울해요. 지금 도현이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시즌 4에 대한 아무래도 시즌 4를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이 많았죠. 듣지도 못한 이야기가 갑자기 훅 이렇게 오고 거기에서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훅 들어오니까 굉장한 압박감과 또 형이니까 동생들한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동생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도 동생들도 챙길 것 같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지저분은. 잠깐 형 얘기가 나왔는데 형하고 생각난 게 있나? 형이라고 하면 본보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부담감이지만 어쩌겠어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동생들이 제 안 좋은 모습도 있겠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은 모습만 조금 더욱더 많이 본받을 수 있게 제가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죠. 자, 신고 오늘 시작돼 이제 드디어. 아, 신고에 대한 각오. 각오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시즌2나 3때 저기 초록벽에서 아이패드만 만지는 도윤이라고 벽도윤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메인 카메라 앞에서 모든 카메라들 앞에서 제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래와 춤 연습을 하는 도윤이를 많이 보게 노력하겠습니다.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 네, 저희 시즌4가 오늘 딱 시작됐는데요. 저희 11월 23일 날 저희 이제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그 콘서트가 열릴 때 제가 개인 무대를 쓰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개인 무대를 쓰려면 여러분들 투표가 필요합니다. 정말 잘 열심히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저 많이 뽑아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시즌4 화이팅!